오늘 2000 농민신문 2024년도 6월 22일자 기사입니다. 혈당 다이어트 정말 효과 있나요? 라는 기사예요. 낮 최고 기온이 30도씨를 웃돌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여름은 당뇨병 환자에게 유독 힘든 계절이죠. 무더위로 인한 온열 질환에 취약할 뿐 아니라 혈압 및 혈당 관리 등 평소보다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혈당 다이어트 일명 구루어트가 각광받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혈당 다이어트는 체중 감소와 당뇨 예방 및 완화에 매우 효과적이다.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인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름철 당뇨병 환자가 조심해야 할 점에는 또 어떤 일이 있을까? 김지택 노원 을지병원 을지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와 문다풀이를 알아본다. 수박, 참외, 복숭아, 포도 등 여름철 제철 과일은 무기질과 비타민 보충이 있어서 중요한 식품이다.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면 혈당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특히 여름철 과일 중 수박은 당지수가 가장 높다. 당지수가 높은 과일을 먹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다. 당뇨 환자한테 인슐린이 많이 들어있는 수박이 좋다 해서 우리는 수박을 많이 먹는데요. 수박보다는 상대적으로 당지수가 낮은 사과, 배, 자두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 섭취할 양을 미리 정해놓고 1 내지 2쪽씩 다양한 과일을 먹는 것이 좋다. 당지수가 낮은 과일은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포만감도 오래 간다. 운동을 많이 할수록 좋다? 해서 당뇨병 환자의 경우 적정한 체중 조절을 위해 운동 필수다. 하지만 여름철에 가장 무더운 시간대를 피해야 한다. 특히 혈당이 높을 때 운동을 하면 오히려 해가 된다. 온열질환의 위험성이 높고 땀이 나면서 탈수가 생길 수 있어서다.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다면 냉방시설을 갖춘 곳에서 하자. 코로나 시국으로 헬스장, 수영장을 가기 어렵다면 대형마트나 백화점, 서점 등 공공장소를 걷는 것이 추천한다. 다만 30분에서 60분 정도가 적당하고 운동 중에 발에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당뇨병 환자는 발에 상처 나면 큰일 나죠. 당뇨병 환자들은 음료수를 조심해라. 갈증이 탄산음료나 단음료로 해결이 안 되고, 입맛이 없으면 식사를 걸러도 된다. 날씨가 더워지면 우리 몸은 체중이 너무 올라가지 않게 열을 발산하며 땀을 흘리게 되고 입맛이 떨어진다. 다 먹지 못하고 참아야 하는 당뇨병 환자에게 시국감퉁은 어느 정도 혈당에 도움이 될수 있다. 그러나 정도가 너무 심해서 식사를 거둘 정도면 저혈당을 조심해야 한다. 저혈당도 어렵죠. 저혈당도 위험하죠. 당뇨 환자에게 발은 언제나 특별 관리 대상이다. 당뇨합병증 후 가장 흔한 질환이 발에서 먼저 나타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발을 절단해야 된다. 따라서 여름철에 매일 발을 자가 검진하는 게 좋고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은 거울을 사용해서 발바닥, 발가락, 뒤꿈치까지 잘 살피고 피부를 붉게 편하고 붓고 열감이 느껴지는지 관찰이 필요하다. 땀을 많이 난다면 파우더를 발라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나의 건강 코멘트로서는 우리 이제 개인적으로 나의 친정 아버지께서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셔서 1950년대부터 우리 가족은 그 당시에는 당뇨가 흔치 않았어요. 당뇨 식사를 잡곡밥과 체중 줄이기나 생과일 주스, 견과류 등을 많이 섭취했어요. 다른 집은 아이들한테 밥을 많이 먹고 살이 쪄라 그러는데 우리 집은 살찔까 봐서 다 조금만 먹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견과류라든지 그런 거뭐 콩이라든지 뭐 호두 뭐 이런 견과류를 갈고 과일을 갈아서 주스를 많이 먹었어요. 우리 부부는 지금은 70에서 70 83세 70대에서 80대임에도 기초 농부로 농사 짓고 별다른 뭐 약을 먹지 않아요, 우리는. 약을 먹지 않고 건강 이유는 직접 재배하여 풍성하게 섭취한 것이 원인인 것 같아요. 유기농을 하고 농약 치지 않고 제초제나 이런 화학비를 주지 않고 건강한 식재료를 가지고 또 과식하지 않고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좀 피하고 치즈나 버터, 생선, 과일, 채소, 해조류 이런 식품들을 섭취한 것이 건강의 요건이고 우리 가족이 당뇨를 걸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당뇨 환자 합병증으로 돌아가셨는데도 내가 당뇨가 아닌 것은 이런 먹거리에서 기인한 것 같아요.
오늘 농민신문 2024년도 6월 22일자 기사로 혈당 다이어트 정말 효과 있나요? 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건강 코멘트를 했습니다.